이쪽이요. 이제 다섯 번째 풀이를 시작하는 거죠. 건원자는 시형자야옴 우판복상설하야 이진기의라 기시즉필형이니 불형즉식의라 시즉필형은 리세였냐람 이정자는 성정냐람 건지성정냐람 기시형하니 비리정이면 기능불식호암 수렴 귀장이 내 견성 정지시리람 건시는 이 미리로 리천하라 불언 소리하니 대의제람 건시지도인은 사서류로 생성하야 천하몽기 미리루됨 이 불온 소리자는 개무소 분리하야 비가 지명냐람 고로 찬기리지 대왈 대의제라니람 시자는 원이형야오리 천하자는 리야오 불언소리자는 정야람 호괄코네 리빈마즉 언소리라니람 대제라 건후역 강건중정 순수이 정야호 강은 이체언이요 건은 겸용언이요 중자는 기행이 무과불급이요 정자는 기비불편이니 사자는 건지덕야람 순자는 불자보 음유요 수자는 불자보 사기님 개강건 중정지지극이요 이청자는 우순수지지극야람 호기의 건강부유하니 부득언 중정자라하니 불연야람 천지지간의 본일기지류행이 유통정이님 이기유행지통체이연즉 단미지거니무소불포이요 이기통정으로 분지연후에 유음양강유지별야람 육효팔피는
통전야옴 방통은 유원국진이람 시승융용하야이어천년이 운행구시라 천하평야람 대제는 찬건두지대야라 이강건중정순수이 육자로 형용건도하님 거청은 정은 위육자지 정극이라 이육효로 발휘통 이육효로 발휘방통하얌 진기정의하니 승육효지시하야 이상천운즉 천지공룡이 저의람 고로견운행우시하야 양부부창은 천하파평지도야람 언성이니 시승융용하야 이어천즉 여천지운행우시하야 이천하평야람 자는 제오절이니 부신수장지의람 건원자는 시의 형자야. 이게 건은 원코, 형코, 이코, 정한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저 앞에. 근데 여기는 이제 두 개씩 싸잡아서 풀이를 해요. 그 의미를. 건원자는 건원이여. 건원이라는 것은 시의 형자야. 시작을 하면서 형통하는 것이다. 건은 속성이 뭐죠? 자강불식 하잖아요. 시작을 하면 형통을 하고 이전까지 쭉쭉 그치지 않고 계속 돈다 이거죠. 그 말 이해할 수 있겠어요? 시의 형제라는 말을. 건의 속성이 자강불식이 아니라 이제, 건은 그치지 않는 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작을 하면은 계속 가게 된다 이거죠. 우 반복 상설하야 또 반복해서 자세히 해설하여 이진기의라 그 의를 다하고 있다. 기시즉 필형이니 이미 시작이 되었으면 반드시 형통하게 되니 불형즉 식의라 형통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은 그치는 거다. 하늘은 그침이 없는 거랬잖아요. 하늘이 돌이는 시즉 필형은 이세연야라. 이세연야라. 이 말이 그 이세연이라는 세 글자가 굉장히 많은 걸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작이 있게 되면 시작을 하면 반드시 형통하게 된다는 것은 이치로서 그렇게 되는 거고 형세로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 여기 지시식세라고 했잖아요. 주역을 읽는 데는 지시식세. 때를 알고 형세를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원이 시형제라 했으니까 시작을 했으면 반드시 이치적으로 보거나 형세적으로 보거나 형통할 수밖에 없는 게 그 하늘의 이치다. 이정자는 성정이라. 이정이라는 것은 결국에 건의 성정을 이정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건은 시작을 하면 반드시 형통하고 형통하면 그 건의 성정이 이정하게 되더라. 건지 성정야라 건의 성정이다.
기, 시, 형하니 이미 시작을 하면서 형통하게 되니 비, 리정이면 이정이 아니라면 기는 불식고라 그 능히 그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거기 351쪽에 주자왈이라는 줄을 보세요. 찾으셨어요? 그 앞에 성정도 좀 잠깐 보지요. 그 첫 번째 동그라미 351쪽 성정은 아까 성정이라고 했는데 성정은 유원, 자질, 체단, 정독, 화육이 계리하라. 어떻게 보면 성정이라는 것은 자질이라고 말한 것과 같고 체단이라고 말한 것과 같고 정독이라고 말한 것과 같고 화육이라고 말한 것들이 이해에 해당된다 이거죠. 불효 기웅하고 근데 하늘은 자기가 한 것에 대한 그 공을 차지하지 않고 상구이 불리자는 정야라. 그러니까 불효 기웅하고 상구이 불리자는 정야니 그 앞에 성정은 유원 자질이라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자질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고 자질 또는 체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정독화육이 정독화육은 정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정은 세워놓는다고 볼까요? 세워놓고 또 때로는 복을 주기도 하고 변화를 주기도 하고 길러주는 그런 것들이 다 이롭게 해주는 거다. 어떻게 보면 이 중용에 보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살려는 의지가 있는 것은 살려주고 살려는 의지가 없는 것은 죽여서 썩힌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럴 때 정독이라는 말을 저는 그렇게 풀이하고 싶거든요. 그 자체가 바로 살려는 그 생명체한테 이롭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정독, 화육이 개리아요 이렇게 풀이가 되겠죠. 불효 기공하고 상구이 불리자는 그 공을 차지하지 않고 항상 오래되도록 그치지 않는 것이 바로 정이니 시왈 유 천지명이 오목불리라 하니 정이라. 시경에 오목불리라겠지요. 아 아름답기도 하구나. 끊임없이 이어져 가는구나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직 하늘의 명은 끊임없이 이어져 나간다라고 이렇게 시경에 한 말이 있는데 그 말은 정을 두고서 한 말이다. 그 다음에 주자왈주를 잠깐 보시면 명도선생이 말하기를 불유기공 상구이 불리자는 정야라 했는데 기어 설득호하니 그 말이 참 해설한 것이 좋다. 불유기공이라는 그 불유기공 네 글자는 언화육지 무적처 위정이라. 말하되 조화와 길러주는 것이 길러주지만 흔적이 없는 것. 하늘은 흔적을 나타내지 않잖아요. 그것이 바로 정이 드는 그런 거다. 이 말이 쉽지는 않아요. 본의 보시죠. 수렴 귀장이 내 견, 아니, 수렴 귀장의 내 견 성정지식이다. 수렴 귀장이란 말이 있죠. 가을부터 수렴하고 다 겨울은 저장이 되잖아요. 수렴 귀장이 곧 성정의 실체를 볼 수 있더라. 수렴 귀장 하는 자리에서 볼 수 있더라. 352쪽. 건시 능이 미리로리 천하라. 권의 시작은 능히 미리로서 좋은 이로서 아름다운 이익으로서 이로서 이 천하를 이롭게 하는지라. 불언 소리하니 이로운 바를 말하지 않았으니 대의제라. 크기도 하다. 능이 미리로리 천하라는 것은 이 천하 삼라만상의 모든 물체를 살리고 죽이고 하는 그 자연의 법칙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무엇 때문에 이롭다라는 말이 거기에는 없단 말이죠. 그러니 그
크기도 하다. 그 말은 모든 생명체한테 다 미리로 리천화를 한다 이거죠. 건시지도, 건시의 도는, 건이 시작의 도는 능사서류로 생성하여 능히 서자는 묻 서자 여러 서자여 많은 류로 하여금 생성하여 태어나게 하고 완성하게 해서 천하 몽기 미리로 돼 온 천하가 그 아름다운 일을 몽 뒤집어 쓴단 말이야. 그런 혜택을 받지만 이 불온 소리자는 그런데에도 이룬 바, 무엇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그 이룬 바를 말하지 않은 것은 개 무소불리하야. 여기 무소불리라는 말을 그렇게 해석을 하세요. 이롭지 않은 바가 없어서 비 가 지명냐라. 가히 이 이름을 지목할 수가 없다 이거죠. 모든 것이 다 이루니까. 그래서 어떻게 풀이를 했냐면 능이 미리로 리천하라 이렇게 풀이했단 말이죠. 그렇게 하고도 부족하니까 대의제라 라고 크기도 하다라고 뒤에 감탄사를 붙여서 풀이하셨다. 공자님께 풀이하신 거니까요. 고로 찬기 리지 대왈 대의제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그 이지대 이롭게 하는 그 큰 것을 칭찬하여서 말하기를 대의제라 크기도 하다라고 했다. 만약에 이롭습니다. 이 차를 마시면 이롭습니다 하면은 이 차만 마셔야 이롭다는 거잖아요. 이롭습니다. 세상 사는 게 다 이롭습니다 하면 세상 사는 모든 것이 다 이롭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뒤에 이야기로 이해할 수 있어요. 시자는 원이 형자고 여기 시작이라고 할 때 시자는 원이 형자 저 앞에서 원이 형이라고 풀이했잖아요. 이 천하자는 니야오 천하를 이롭게 한다는 것은 원형 이정할 때 이를 풀이한 거고 주자는 이렇게 똑똑 갈라맞힌 거죠. 불언 소리자는 정냐라 이로운 바를 말하지 않은 것 그 자체가 바로 고들정자 정이라 이거예요. 주자는 그렇게 풀이하는 거예요. 호괄 고뇌 리 빈마즉 언 소리의라 하니라. 혹자가 말하기를 권괴에는 이 불언 소리를 했는데 권괴에는 리 빈마라고 했거든요. 앞말이 이롭다라고 했거든. 빈자는 암컷 빈자잖아요. 앞말이 이롭다. 순말은 이롭지 않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앞말이라는 말로 이게 축소가 된 거잖아요. 암컷, 수컷이 있으니까. 근데 건괘는 그거를 구분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혹자는 여기 이 불언 소리라고 했으니까 건괘는 불언 소리지만 곤괘에서는 이 빈마라고 이로운 바를 말했다라고 다뤄준 거죠. 대제라 건후여 크기도 하도다 건이요. 이 대제라라는 이 두 글자를 붙인 걸 보면 공자님이 여기 와서 아마 손뼉을 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강, 건, 중, 정, 순수, 정야오. 이 건을 다 토막토막 내서 풀이를 하는 거예요. 건은 크기도 하지만 그 큰 것을 조목조목 짚어보면 굳세기도 하고 건, 건재하기도 하고 중, 어디 어디 치우침도 없고 정, 바르기도 하고 또 어디 섞인 게 하나도 없지요. 순, 그리고 수, 수라는 것도 이 곡식에서 하나 섞인 게 없는 거니까 순수한 그 자체의 정이다. 이거 정. 정이고 그럴 때 여기 강, 건, 중, 정 그거를 본위에서는 꼼꼼히 풀이를 하고 있어요. 구세강자 강이라는 것은 건의 본체, 체로서 말하는 자리고 이 건재하다, 건장하다, 굳건하다 이 건자는 겸용언이요. 용까지 겸해서 말을 한 것이고 중자는
가운데 중자, 중자는 기행이 무과불급이요. 그 운행함이, 하늘이 운행함이 지나침도 없고 불급함도 없는 것이고. 정자는, 발을 정자 정은 기위불편이니 그 위치가 치우치지 않는 것이니. 네 가지는, 이네 가지는 건지 덕이다 이거예요. 거의 덕이다 이거죠. 그런데 순자는, 여기 순수할 순자 순은, 원래 순자는 뭔가요? 옆에 실사변이 있지요. 실 뽑아가지고 다른 색깔, 다른 잡것이 섞이지 않은 것이지요. 그죠? 그렇게 풀이할 수 있지, 순자를요. 불잡어 음유요. 여기 이 글자는 본래는 실사변에 있기 때문에 실을 뽑을 때 같은 것만 있는 실이지요. 섞인 게 없는 거. 그런데 여기는 이 건괘에서 순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음효가 한 개도 섞이지 않는 게 순수지요. 건의순. 불잡어 음유. 음효도 섞이지 않고 음효의 속성이 유니까 유함도 섞이지 않는 것이 순이고. 수라고 할 때, 순수할 때 수는 불잡어 사귀니. 수라는 것은 본래는 이게 쌀미변에 쓴 거잖아요? 쌀을, 방아를 쪘는데 쌀에 미도 한 개도 안 끼고 순수하게 쌀만, 깨끗하게 쌀만 나온 것이 수잖아요. 그러니 수라는 것은 불잡어 사악이다. 사악함이 조금도 섞이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 개 강건 중정지 지극이 정자는 우 순수지 지극이라. 요까지만 봐도 강건 중정의 지극한 것이 되지만 그 중에서도 더 정이라고 한 것은 정이라는 것은 또 순수지지극이라. 순수함 중에서도 지극한 것이다 이거. 그러면 본문 해석할 수 있지요. 대자라 건우여 크기도 하도다 건이여 강건 중정 순수의 정이요. 강건 하고 중정하고 순수한 것이 그 중에서도 정에 든다. 정이 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64괘는 다 64괘의 여러 괘들은 섞인 것들도 있고 강하지 못한 것도 있고 건하지 못한 것도 있고 다 중하지 못한 것도 있는데 건괘만큼은 그 강건 중정 순수의 정이다. 이해가 되셨죠? 네. 혹이의 건강 무유하니 혹자가 의심하기를 건괘는 강하기만 하지 부드러움이 없는데 없으니 부득언 중정자라 하니. 중정이라는 것은 이게 강하고 부드러운 거의 중간에 있는 것이 중이라고 볼수 있지요. 평소에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강하기만 하지 유가 없는데 어떻게 중정이라는 말을 할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불현자라. 그건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천지지간에는 본 일기지 유행이 본래 하나의 기가 기운이 운행할 뿐이요. 운행하고 운영하면서 유동정이니 하나의 기운이 움직이면서 동과 정이 있을 뿐이니 이기 유행지 통체연즉 단미지건이 무소불포이요. 그 유행하는 통체로서 말을 한다면 다만 미지건이 건이라고 말을 하면서 무소불포 포함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그렇고 이기 동정으로 분지연우에야. 원래 통째로 말하면 이거는 하나일 뿐이니까 건이라고는 다 포괄한다 이거. 그러나 이기 동정으로 분지연우에 동과 정으로서 나눈 다음에 음양 강유지 변화. 그제서야 비로소 음양 강유의 구별이 있게 되더라 이거죠. 육효 발의는 방통정야오. 육효는 이제 초구부터 초구, 구이, 구삼, 구사, 구오, 상구 이렇게 가는 거지요.
육효가 발휘해요. 육효가 그 위치에서 그 역량을 발휘해요. 그러던 것은 방통정량. 방자는 이게 넓게 아주 삼다관상 다 포괄해서 통정, 그 실정을 다 통하게 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누구든지 괴를 뽑아서 초구를 권괴의 초구를 뽑았다면 초구의 상황 누구든지 다 해당되는 상황을 찾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육효로 삼다만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괄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은 실정이에요. 모든 실정을 다 통하게 된다. 방통은 유원 곡진이라. 방통이라는 말은 곡진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곡자는 구석구석 안 들어가는 데가 없는 것이 곡이에요. 그 구석구석마다 다 아는 거니까 방통이라는 말의 의미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겠죠? 이 곡진이라고 할 때 이 구석구석이라는 말은 중용에 보면 치곡이라는 말이 있어요. 치곡. 저 27장인가 이때쯤 가면 있는데 그 치국이라는 말할 때 곡자가 있어요. 그 자 같은 것 같아요. 시승 융융하야. 그런데 그때 이제 육효는, 육효가 발휘할 때 다 만상의 이치를 다 포괄하고 있는데, 그거를 시승 융융. 그때그때 융융이 그 위치를, 괴를 타서 이 어천냐니. 그래서 하늘을 어거한다. 하늘을 운행한다.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늘의 도를 세상 펼친다. 그러니 운행 우시라 천하 평야라 구름이 가고 오고 하면서 비를 뿌려주잖아요. 그래서 만 천하 모든 만 백성한테 똑같이 비를 뿌려주고 만 곡식들이 살려는 의지가 있는 것들은 살려주고 그런 의지가 없는 건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천하 평화는 이치가 나오게 되더라 이거죠. 대제라, 이 대제라는 두 글자는 찬 건도지 대하라. 건도의 크나큰 것을 칭찬한 거예요. 찬송한 거예요. 이 강건 중정 순수 육자로 형용 건도하니 강건 중정 순수 여섯 개로서 여섯 가지로서 건도를 형용한 것이니, 정은, 끝에 정이라고 했잖아요? 정은 위 육자지 정국이라. 이 여섯 개의 정의 극처를 말하고 있다. 이 육효로 발휘 방통하여 여섯 효로서 두루두루 다 통할 수 있게끔 발휘해서 진기 정의하고, 진기 정의하니 그 실정과 의리를 다하니 승 육효지시하야 여섯 효의 때를 타서 그때 이 당 천운즉 그래서 하늘의 운행에 해당하게 한다면 해당하게 된다면 천지 공룡이 저이라 하늘의 공룡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고로 견, 그 드러난 모습을 이렇게 했다는 거지요. 견 운행 우시하야 구름이 가고 비가 뿌려짐을 보아서 음양 부창은 음양이 넓게 펴지는 것은 음양의 도리가 넓게 펴지는 것은 천하 화평지도야라. 그것이 바로 천하가 화평해지는 도가 될 것이다. 되게 어려워요, 말이. 언 성인이 시승 융용하야 말하되 성인이 때로 여섯 용을 타서 여섯 용을 탔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성인의 작품을 타시고 태어나서 천자의 지위에 올라서 그때그때, 그죠? 초구의 상황에도 그 도를 펼치고 구의 상황에도 도를 펼치고 융용을 타서 하는 거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끔 처신을 해서 이어 천즉 하늘의 그 도를 운행하게 되면
여 천지 운행 우시하야. 그렇게 되면 마치 하늘이 구름이 타고 비가 뿌려져서 천하가 펑하는 것과 같게 된다는 것을 말하겠다. 이거죠. 차는 제5절이니 이것은 다섯 번째 절이니 맨 수장의 의미를 다시 해석하고 있다는 거죠.